얼굴에 뭔가가 튀니까 손을 만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피가 막 범벅이 돼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306번 양미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뭐가 튀어서 얼굴을 만졌는데 그게 피라는 걸 보고 놀라서 소리친다 이런 지시문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 빠져서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이지 뭉크의 절규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두 줄 지시문이었어요. 306번 여자 총에 맞아 죽는다 이런 지시문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조 감독님이 시나리오 보내주셨을 때 되게 웃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총 맞아 죽는다가 끝이에요. 아, 내가 예고편에 나오다니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고편에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학생을 통해서 선생님 거기 선생님 나와요 굉장히 임팩트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워낙 제 연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죠. 우선은 아빠가 매일 넷플릭스 들어가서 매일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돌려보세요. 너무 좋아하셔서 현장에서는 실제 총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서 있으면 그 관계자분께서 다리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 그게 총 맞는 느낌이라 생각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통증이 좀 있었어요. 이건 좀 이상적인 건데 제가 시골에서 굉장히 어렵게 연기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좀 힘들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학교랄지 그런 거를 조금 추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도 재밌었다. 왜 움직이셨나요? 이거였나? 움직이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저도 안 죽고 싶었다고요. 이거랑 조금 비슷했던 느낌이 이제 넷플릭스 킹덤 거기에서 이제 좀비 고정으로 나왔는데 오디션은 3차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없이 그냥 좀비 역할로만 이렇게 묻혀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끝까지 가고 싶죠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선 재밌게 봤을 수 있지만 이게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또 바로 묻힐 수 있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역할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그 관심에 너무 감사드려요. 우선은 오늘 인터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나름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질문하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